이제 조금 화가 났어요. 저도 무주택자로서 아, 저도 화가 나요. 이 비교한 걸 보고 심사 진짜 이제 너무 엉터리 그렇죠.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로또라는 게 아까 공급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주셨잖아요. 공급량이 많았으면 아마 이 정도는 안될 거예요. 로또, 지금 로또라는 분양 이야기가 나온 게 그것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갖고 그렇죠. 오잖아요. 근데 로또 그 복권 사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이면은 당첨금이 아, 어마어마해요. 엄청 근데 나죠. 다섯 명이면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공급량이 많았으면 그런 시세차익도 주변에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 한 맞아요. 5억, 10억씩 되는 게 훨씬 더 낮춰질 수 있을 거예요. 뭐 맞아요.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도한 시세 차이, 굉장히 특정적인 일부분의 그 사람들만이 혜택을 갖고 못한 사람들은 또그 청약 시장에서 목을 매달리고 그렇죠. 있는 그런 모습이 완전 너무 배제 안타깝죠. 당하죠. 그리고 이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로 나오는 원베일리 결국에는 가장 작은 평형이 15억을 넘습니다. 15억을 넘으면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 돈잔치 뭐 주변 집값보다 훨씬 싸다? 좋은데 집값보다 싸니까 이게 뭐 시세 차익만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억 이상 예상이 되는 진짜 뻔히 눈이 보이는 이 돈잔치에 커트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커트라인. 그동안에는 가점이라는 연공서열만 있었다면 지금은 돈이 자산이라는 커트라인까지 생겨버려가지고 자괴감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이게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을 이렇게 통제를 너무 많이 낮춰놓으니까 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조합원 분양 가격이 5,9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 분양 가격이 5,66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합이라는 게 민간이 뭉쳐서 새 집을 지어서 뭐 남는 집은 팔아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 할인받은 가격, 그 조합원 분양 가격이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럼 일반 분양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공급량은 더 줄어들게 되고, 뭐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청약 제도 자체가 그런 거니까. 무주택 서민한테 저렴하게 집을 주겠다. 이 청약 제도라는 자체가 그런 거니까 괜찮은데, 물량이 너무 안 나올 정도로 통제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지금 거의 반년 동안 서울에 공급이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시기들도 됐고, 저는 서울에는 많이 나오기는 조금 뭐 힘들긴 하겠지만, 뭐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뭐 공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후분양제들도 한 번씩은 도입을 해볼 시기가 되진 않았나. 그러게요. 예, 근데 공공에서 싸게는 지어야 되고 네. 금융은 조달은 받아야 되고 또 그니까요. 후분양은 잘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과연 있을까? 그러게요. 그거는 좀 되죠. 물론 요즘 뭐 공공도 잘 짓지만 어차피 공공이 짓는다는 거는 공공이 정해놓은 딱그 기본형 건축에 거의 맞춰서 짓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진짜 단적인 예로 뭐 단열 이나 아니면 뭐 층간소음 방지해주는 그런 그 명칭 잊어먹었네요. 그 들어가는 그 차음제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건축 표준 아파트에 맞춰서 들어간단 말이죠. 뭐 그리고 왜뭐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안에 내장재나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되게 좋아 보이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민간 아파트는 이 내장재 이런 것들을 기본 건축 아파트보다 한두배세배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민간보다 좀 떨어져 보이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아니면 뭐 아예 기본형인 그 건축 자체의 퀄을 기준을 높여버리든가 그거야 아니, 뭐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민간은 다 갖고 있잖아요. 현대 같은 게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아, 뭐 있고, 그런 게 있대요. 대림은 뭐 독이 같은 게다 그렇죠.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 전자, IoT 이런 것들을 뭐다 갖고 있으니까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그래서 민간들을, 뭐 우수한 기술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돌파구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공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해보려면은 후분양을 해서 질을 한번 정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과연 싸게 할수 있냐? 싸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싸게도 문제지만
지금 후분양은커녕 빨리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사전 청약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사실 후분양을 한다고 한 지가 저기 꽤 됐습니다만 이제 후분양을 완전 보편화하겠다. 공공부터 이제 후분양제를 좀 시작을 해서 민간까지 정착시키겠다 했던 게 아마 재작년쯤이었는데 아직 뭐 그걸 뭐 택도 없죠. 지금 뭐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사전 그러니까 청약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네. 무슨 뭐 후분양을 언감생심이죠, 지금. 근데 진짜 외국에는 후분양들이 꽤 많은데 우리가 진짜 후분양제 뭐 저는 괜찮 장점이 꽤 있다고 봐요. 저는 소비자들이 그런 선택이면 이런 청약 과열 같은 걸 조금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싸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후분양 하면은 건설사들한테 제가 미울 수 있겠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몇 이제 개씩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금 조달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 달라져. 설명드리면 너무 또 길어지겠죠. 뭐 아무튼 한 10개 했으니까 한두 그렇습니다. 개밖에 못 하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오늘 뭐쭉 정리를 해봤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뭐 없네요. 아니 뭐 지금 공약들 보면은 네. 방향성은 맞는데 이게 선거용이라는 게 문제죠. 이게 뭐 아하. 양도소득세나 어떤 서울에 대한 개발 또 콤팩트 시티 이거 뭐 방향 다들 자체는 좋다. 아,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 안에서 주식시장처럼 그 자꾸 이게 진폭이 자꾸 커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진폭을 만들어 버리면 뭐랄까 주식과 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뭔가 좀더 가치가 높아진다 해야 되나? 진폭이 생겨 아래로 내려갔을 때아 이때다 싶으니까 사서 또 올라가고 또 진폭이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올라가고 뭐 이런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 그리고 뭐 원상회복 자신 있다 때려잡겠다라는 거의 그게 이게 점점 강남집값 잡으려다가 시작했고 또 맞아. 재건축이 상승의 큰 문제점이다 다주택자다 자꾸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겨 가지고 문제지 그냥 조금 안정적인 그 시장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뭐 이거는 실패했어요 실패 맞아요. 이거 여담으로 뭐 이번에 뭐 정부가 내는 발표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본인들의 정책을 다 뒤집고 있는 처음에는 18년까지만 해도 공급이 충분하다. 18년 아마 10월 전까지만 해도 공급이 충분 8.2 대책이었나? 그때 공급 대책이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다가 그다음부터는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말을 조금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 공급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또 마찬가지. 분양가를 통제해야 집값을 낮출 수 있다. 결국엔 그거 먹히지 않았고. 왜냐면 너무 어설펐어요.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기자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많이 이 뉴스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 뿐이지 엄청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허점이 눈에 보이고 당시에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그런 거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이게 뭐 저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기자들이 다 같이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니, 근데 통화하면서 보면은 최근 2, 3년 동안 부동산, 건설, 뭐 산업 이쪽 부서에 있는 기자분들은 거의 이제 뭐 전문가 됐었는데 하도 아, 대책들이 많이 대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나와가지고. 최근 2, 3년 동안 이 부동산 부에 계셨던 분들은 전문가야, 그 전문가. 내가 시간을 볼 때. 오로지 맞은 사람으로서 제가 예. 네, 그거 다, 18년, 다 받았죠, 그거. 아, 18년 3월부터 건설 부동산에 있으니까 그 세월을 다 맞았죠, 진짜. 그러니까요. 와, 스물 몇 번째 대책을 다 썼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라온 사람들 사실 기자 말고 또 있을까요? 내년쯤에 그래서 한 24, 25번째 이걸 스토리 가지고 책을 하나 내세요. 아, 책. 그냥 홍보도 한번 안 하시고. 그래도 책을 좀 쓰고 아, 있지만.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아파트 부자들. 아, 다 썼죠. 지금 한 98% 좀 써서. 아니, 뭐 여기 집콕을 통해서 할인 판매도 좀 하시고. 나중에 오면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주제가 상당히 뭐 정부를 까는, 저희는 항상 깝니다. 근데 뭐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좋은 얘기 할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쓴소리를 위주로 하기 아니, 뭐, 때문에. 홍보팀도 아니고, 뭐, 그게 뭐. 저희는 쓴소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왜냐면 이제 부동산 뉴스에 속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더 비판적인 수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항상 저희는 수요일 오후 5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금요일부터 편집본이 나가나요? 뭐, 한번 저희가 스케줄에서 공지는 아, 나중에 한번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님, 지금 종료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오늘은 실시간 채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또 뭐 소통을 해보시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주 하면 또 많이 오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